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페이지 57페이지 과태료를 좀 볼 거예요. 페이지 57페이지인데요. 57페이지 과태료인데 이 과태료는 우리가 이제 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아까 언급을 했듯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여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억하셔야 돼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억을 하시고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좀 기억을 이제 그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골라내면 돼요. 시험에 나오면.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공동주택의 관련물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관련물을 인계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게? 인계 인수서를 우리가 썼잖아요. 그 썼던 거를 우리가 그런 인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한 달 이내에 인계하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된다. 그리고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수선 계획을 이렇게 짰어요. 장기 수선 계획을 짜가지고 계획의 내용이 있어요. 계획에 짜져 있어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대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장기 수선 수리를 안 하거나 수선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5번을 좀 보시면요. 지방주체단체의 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젤로 뒤로 가시면,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이 보고나 자료를 제출 등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위반한 자도 우리가 얼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리고 6번을 보세요.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관리사무소장이 이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사람들이 입주자 등한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관리사무소장이 지금 이거는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고 이상하니까 한번 거기를 한번 조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입주자에서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탁관리니까 주택관리업자한테 관리사무소장을 좀 잘라주세요. 뭐 해고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해임을 요구하면.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이 이 법에 따른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아까 봤었죠. 이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렇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거를 좀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비교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60페이지로 가시면요. 60페이지 입주자 관리가 있어요. 60페이지 입주자 관리가 있는데 이 입주자 관리는 어떤 게 있냐면 먼저 관리계약 준칙을 우리가 제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관리규약 준칙 이 관리계약 준칙은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나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만들어 놓죠. 시도지사가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계약을 이 관리규약은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해요. 왜요? 여러분들한테 만들으라고 하면 잘 못 만들죠. 그리고 법적인 지식이 많은 아파트도 있고 또 법적인 지식이 좀 약한 아파트도 있죠. 당연히. 그러다 보면 이 관리규약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지니까 이 시도지사가 준칙을 만들어놨어요. 이 준거에 따라서 규칙을 정해봐라.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 관리규약은 어떻게?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겠다. 그래서 이 자치 관리 성격인 이 관리 규약을 만들어서 그 관리 규약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규약 준칙에 따라서 입주자 등은
여기서 입주자 등에요. 입주자 등은 자기 해당 아파트, 응? 자기 아파트의 관리 규약을 만들어요. 관리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이죠. 개정이 될 거예요. 개정을 하면 돼요. 그럼 이 제정에 대해서는 되게 제정은 누가 했어요? 이 제정은 사업 주체가 있죠. 사업 주체가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어떻게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입주를 해요. 입주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 관리규약을 관리규약 동의서를 이렇게 내보내죠. 그래서 관리규약 동의서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하면 이게 동의한 거예요. 이 관리규약을 가반수 이상이 입주 예정자가 가반수 이상 들어오면 가반수 그래서 입주 예정자 예정자 과반수 가반수에 서명을 얻으면 이 동의서를 동의를 받으면 관리 규약이 제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정이 됐으면 신고를 해야 되죠. 제정도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많은 입주 아파트들이 관리사무소장도 잘 몰라요. 몰라서 신고를 안 해. 이 신고를 안 했는데 또 주택과도 어떻게 신고를 안 했어도 재정 신고를 안 했어도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소장도 놓치고 주택과도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개정 신고를 해요. 개정. 그러면 또 개정을 또 이 재정도 안 됐는데 개정을 또 받아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경 써서 많이 해야 돼. 이거 봐봐요. 이거를 놓치면 개정을 했을 때 치유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3년 전에 이렇게 감사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5년도 이렇게 역으로 가서 감사를 한다고 그랬죠. 이런 거 딱 걸리면 이건 바로 뭐예요? 과태료잖아. 우리가 500만 원 이하의 뭐 과태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그 과태료를 맞거나 이런 것들은 왜 과태료를 때리겠어요? 그걸 안 하면 중요하니까, 응? 그러니까 과태료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강의마다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강의 속에는 한 문제, 기출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강의를 이렇게 하면 그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데에는 꼭 한 문제. 그러니까 강의 중에 한 세 군데 정도는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한 문제는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보시면 시 도지사는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어 놓고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 개정을 이렇게 할 때에는 아까 개정 절차는 어떻게 됐나요? 제안은 누가 했어요? 제안은 누가 했죠? 제안은 입대위의 의결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입대의 의결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누가 제안을 했죠? 입주자 등? 입주자 등이 입주자 등의 얼마가 10분의 1 이상이 우리가 제안을 해요. 이거 관리규약을 개정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이 제안을 한 거를 누가 결정을 하나요? 입주자 대표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아니죠. 입주자 대표회는 여기에서 의결 제안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결정은 여기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이렇게 찬성을 하면 이게 바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수 찬성이죠. 과반수하고 이상하고는 중복이니까. 그래서 찬성을 하면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관리 규약이 개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정이 됐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업주 제도 제정을 했다.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해야 돼요. 개정 신고를 누구한테요? 시장 등한테. 얼마 이내에 해야 돼요? 한 달 이내에. 이렇게 개정해서 수리가 돼요. 수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고를 하죠. 이 공고는 누가 해요? 입주자 대표 회장이 해요. 입대 회장이 공고해요. 그러면 효력을 발휘하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관리규약 개정을 이렇게 하는 거고 관리규약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이 지금 60페이지, 61페이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거의 빠진 사항이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계약 준칙에 들어있는 사항은 이 전부가 이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전국적으로 관리계약 준칙이 거의 비슷해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관리의 전반적인 요소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로 시험을 묻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이 관리 주체의 동의 의무는 그런대로 중요해요. 객관식에 나올 만하고 문제도 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관리 주체의 동의 의무가 있어요. 동의. 그러면 어떤 거를 동의하느냐? 이 입주자 등이 이제 그 요구를 하겠죠. 이런 거를 해도 됩니까? 그러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를 동의할 것인지 말을 것인지 이거를 판단을 잘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동의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거를 동의를 해줘야 되느냐? 그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광구를 돌다가 전소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이 광고물 그런 거예요. 광고물 부착 등 그리고 이거는 구조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여기는 돌출물 그리고 가축 을 기르는 거 것인데 요거는 제외해요. 장애인 장애인 견 요거는 제외 요거는 그냥 안 하고 해도 돼요. 여기에다 동의를 안 받고 키워도 돼요. 그리고 이게 전기실 출입 전기실 기계실 등 출입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소방 관련해서 우리가 적재물 그러니까 계단이나 이런 데 이렇게 그 소방 관련해서 걸릴 물건들을 내놓으면 안 되잖아. 그런 것을 적재할 때 동의를 이렇게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차량 우리가 차량에서 뭐 있냐면 요즘은요. 충전기 있잖아요. 우리 이동용 충전을 할 때 여기에서 그 이런 벽면에 우리가 이렇게 패치를 붙여야 돼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터치를 하고 이동용 차량에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붙이는 것을 관리 주체한테 동의를 받고 붙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책에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보시면 법 1번요. 아까 구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뒤로 가시면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 내부 구조물과 설비 증설 제거 행위는 우리가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소방이에요. 소방. 그래서 10조 1항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 부분의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죠. 공동주택의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그래서 광구를 돌다가 광구소가 나왔어요, 지금. 그 다음에 보시면 가축이에요.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항을 보시면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돌출물을 이렇게 설치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그 다음에 전기실, 기의실,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그래서 전기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서, 요거는 이제 그 최근에 다시 개정이 돼서 들어왔던 사항이죠. 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여 이용하기 위한 차량 무선 인식 장치, 전자 태그를 말한다.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관리 주체한테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5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발코니 같은데 이렇게 아파트 보면 아파트의 발코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외기 같은 걸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돌출물이잖아. 돌출물. 여기 있는 돌출물. 그러니까 이런 것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봐보시면,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서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게 그러니까 5항에도 불구하고 5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관리 주체한테 동의를 받는 동의사항인데 그 동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내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굳이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렇게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우리가 잘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이 있고요. 재정이 있습니다. 재정은 우리가 관리 규약을 재정은 누가 했어요? 사업 주체가 했어요. 재정은 누가 했다고요? 사업 주체가. 사업 주체가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입주를 해서 이렇게 보는데, 어린이집 같은 데가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입주를 하는데 요즘은 허허 벌판 같은 외진데, 우리가 입주 아파트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서 입주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린이집이 너무 멀어. 그래서 애가 어린이집을 못 가고 집에서 이렇게 그 놀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때에는 우리가 사업주체가 관리계약을 먼저 개정을 해서 3개월 먼저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입주 예정자한테 개정 요구를 해서 개정을 해서 어린이집 먼저 계약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우리가 실입 있잖아요. 실입을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입 신청을 하는데 또 어떤 입주민은 이런 신청을 하면 그래요. 이 실입으로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료로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거거든요. 어린이집을. 우리가 실입으로 해서. 그러면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더 좋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거를 어린이집을 이렇게 우리가 임대로 내줄 수가 있거든. 응? 그래서 이렇게 임대로 내주면 임대료가 뭐 한 200만 원 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월에. 그러면 요거를 따져 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그 200씩 해서 얼마를 뭐 10년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10년에 이렇게 따지면 뭐 2천만 원 손해네.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이런 거를 따지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골치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신청을 받고 여기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면 뭐 문제가 없죠. 그런 말이 나와도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63페이지 2를 보시면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계약 제정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업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되기 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계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안해서 먼저 어린이집을 우리가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 관리계약의 제정 절차가 있고요. 우리가 최초의 관리계약 제정 절차를 봤어요. 그 다음에 개정된 관리계약의 개정 절차 및 방법도 우리가 봤어요. 응?
그렇게 했고 관리계약은 입주자의 지승계를 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 5번을 보시면 관리주체는 관리계약을 보관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해요. 관리계약 좀 복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비용은요? 그러면 비용은 내가 지불할게요. 그러면 바로 응하면 돼요. 바로 응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관리계약은 그러지만 입주자 대표 회의 같은 거 회의록 이런 것들을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복사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관리규약을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즉시 응해서 복사해 주면 되고 이거 회의록이나 기타 이제 그 개인의 또 정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보를 다 제하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관리계약에 신고가 있는데 관리계약을 이렇게 제정했다고 한다면 언제 신고를 한다고요?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동체의 생활의 활성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출제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런데 공동체 생활 활성화가 있는데 요즘 들어서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정부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사를 이렇게 두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입대위를 보면 입대위 구성에서 이렇게 회장이 1인 있고 그다음에 감사가 1인 있잖아요. 감사가 2인 이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사가 1인이 있죠. 이상인데 여기 이상을 도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를 두냐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공동체 활성화 이사를 둘 수가 있어요. 이사를 두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부적인 차원에서 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부에 여기 공동체 활성화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잡수익 등이 있어요. 여기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규약 제63조고 또 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이 집행 비용을 이 잡수익을 공동체 활성화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서울 같으면 82조인가 그래요. 이 지역마다 이렇게 좀 조항수가 조금씩 틀려요. 그거는 이제 관리 규약이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3항을 보시면 경비 지원은 관리 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 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대위 의결로 정한다. 그래서 관리 규약이 의결보다 더 앞서서 그걸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등이 있어요. 층간소음이 일어나면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층간소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에는 좀 출제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보시면 간접흡연이라든지 층간소음이라든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면 심각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시험 문제 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사는 뭐 이 502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시끄럽다. 그래서 관리 주체 그러니까 관리 사무소로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이 소음 좀 진정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관리 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연락을 하지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이 세대층에서 아래 세대층에서 시끄럽다고 하니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어린이들이 뛰는데 뭐 이제 조금 뭐 자제 좀 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용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뛰어.
그러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층간소음 위원회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도 하고 하지만 별 효과가 좀 적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봐보세요. 층간소음의 피해에 따른 조사 등이 있어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사실을 알리고 그러면 관리주체가 어떻게 해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그래서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3, 가로 3은 여러분이 딱 어디를 가로쳐놓고 써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출제도 됐죠? 거기에서는 전에는 어디였냐면 환경분쟁조정법에서 환경분쟁 거기를 가로를 쳤어요. 그래서 써놓도록.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거가 이렇게 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했잖아요.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간다?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로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 이렇게 안 틀리고 쓸 수 있겠나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중앙이 붙을 수도 있고 지방이 붙을 수도 있고 이거는 주관식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적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환경분쟁조정법 있죠. 분쟁 조정법. 조정법이 있는데 이 조정법 말고 또 봐봐요. 그러면 그 뒤로 조정법에 따른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를 위원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환경자를 그대로 따오고 그러면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요거를 우리가 그 주관식으로 이렇게 딱 나오면 여러분이 이렇게 안 틀리고 쓰실 수가 있어야 돼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주관식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소음으로요, 관리주체는요, 하루에 보통 전화를 이런 걸로 해서 한 3건은 받아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3건은 매일 3건. 그러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방송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객관식으로 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주관식으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보시고 그런 내용은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요.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등이 있고요. 거기는 좀 넘어가세요. 이렇게 보시면 또 그리고 소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박스를 봐보세요. 박스를 보시면 층간소음의 구분이 있는데 1분간 등가소음도가 있고 최고소음도가 있고 5분간 등가소음도가 있어요. 그럼 주간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1분간 등가소음도는 43이죠. 그러면 여기가 또 얼마예요? 57이죠. 이렇게 100이 돼요. 이렇게 합치면. 그래서 43, 57, 그리고 여기는 얼마예요? 45지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 야간에는 이건 주간이고 이건 야간이네. 야간에는 5씩 줄어요. 그럼 얼마가 될까? 37. 여기는 얼마? 52. 여기는 얼마? 40. 이렇게 그 숫자를 여러분이 이 정도 표는 암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리고 다른 데를 넣기가 힘들어요. 이 표를 하나씩 비워놓고 여기를 주관식으로 채우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를 채울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씩을 해주면 오차이가 나니까 잘 알 수가 있겠는데 이 두 개를 만약에 이렇게 비워놨다 그러면 조금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1분간 등가소음도라고 그랬는데 등가소음도는 이런 거죠. 소음이라는 것은 컸다가 작았다가 계속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평균을 내다시피 이 소음이 좀 고정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이렇게 계산해서 쟀던 소음을 우리가 등가소음도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5를 봐보세요. 최고 소음도 L맥스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한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봐야 돼.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한 경우 그거는 거기를 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최고 소음도다. 그래서 최고 소음도를 비워놓고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단답형식에 주관식으로 이렇게 대비를 좀 해야 돼요. 최고 소음도. 그 다음에 간접흡연의 방지 등이 있습니다. 이 간접흡연은 여러분이 아까 그 소음보다도 더 출제하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그런데 이제 이것도 간간이 이렇게 민원은 들어오죠. 되게 이런 거를 우리가 화장실 같은 데서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피면 윗세대로 원래는 이제 댐퍼가 있어서 그 들어오는 그런 공기를 차단을 하지만 그래도 새어서 나오다 보면 그런 냄새가 또 나와요. 그런 2층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간접 흡연의 그 또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민원이 있죠. 그럼 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을 하여 다른 입주자 등의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간접 흡연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여기도 관리 주체에게 간접 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첫 번째 관리 주체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 주체가 간접 흡연의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 요청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간접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이에 따른 관리 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그 다음에 관리 주체에 필요한 경우 4번 입주자 등 대상으로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간접 흡연 예방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을 한대요. 그러면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전자투표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방문투표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 투표함을 들고 다니면서 방문투표도 하고 또 투표소를 설치해서 거기서 입주민들이 나와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전자투표 이런 것을 또 실시를 하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리고 금방 이제 투표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 젊은 세대가 또 많고 그런 데는 특히 더 전자투표가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문투표 같은 걸 했던 것을 전자투표로 돌린다면 전자투표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플에다가 딱 이렇게 먼저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내면 문자에가 이렇게 그 링크 주소가 있어요. 링크를 딱 타고 들어가면 딱 투표하는 데가 딱 나와요. 그래서 그 뭐 기호 1번 누구 기호 2번 누구 그래서 여기에서 투표를 하시려면 어디에 이렇게 기표를 하고 동의를 하세요. 그러면 기표를 하고 동의하면 딱 넘어가요. 그리고 투표가 딱 됐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선관위가 투표율을 또 볼 수가 있죠.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딱 열어보면 아 지금 투표는 우리는 1000세대인데 지금 뭐 300세대가 투표를 했고 뭐 이렇게 해요. 점점 여기 계산도 다 되고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이제 전자 방문 투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선관위가 될 수 있으면 정하도록 선거관리 규정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본인 확인 뭐 이런 거 보시고 거기에서 양가로 2번을 보시면요.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일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에게 미리 전자투표를 하겠다고 알려야 되고 공고문을 붙여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전자투표의 기간이라든지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